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온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야? 왜 무서워? 진영이? 슈가야. 진짜? 진짜로? 야, 와 대박. 상상도 못했다. 왜 상상 못해? 왜 상상 못해? 왠지 알려 준다.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그것도 한 줄.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난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 날 것 같아요. 진짜? 어. 지민아. 예? 사랑한다. 갑자기 뜬금없는. 너무 좋아. 아, 이 기분 나. 이거 되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아. 힘들어. 야, 20주년에 슈가 형이 나한테 7년 동안 보낸 톡보다 더 긴 것 같아. 야, 난 여태 다섯 번 왔다니까. 사람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사기 저 이제 막 웃고 계신 거죠 이제. 사기 아 있잖아요. 아 shit, here we go again. 뭐라고 그랬나요? 왜? 궁금하네요. 저 아 이건 뭐 딱 세계적으로 그 다음 말이 네 글자. 네 글자. 아 미국 잠깐만 누가 보낸 겁니까? 나다. 나래가. 그러면 누가 보낸지 얘기하시고.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그 중요한 네 글자만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슈가 형 가라 가마시다. 오 슈가. 메시지. 정말 메시지. 본도이 나가이 데스. 오 나가이. 사이고노 멘토와. 아 이쪽 중에 됐어요. 네. 사이고노 하나시와. 사이고노 하나시. 사랑한다. 아. 오늘 맛있게 먹자. 도라마다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도쿠모 모라이마시다 도라마다 오레모 도라마다 도쿠와 센제 멤버들이 연락을 안 해요. 윤기는 뭐랄까 그게 좀 귀여워요. 이 외적인 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오글거리는 거를 잘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귀엽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을 때 보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본인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네, 여기서 끌어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약간 이런 거 침대래 약간 침대래 같은 거 아마 이건 벌써 우리 아미분들도 알고 있죠. 그럼 정국이한테 장문을 편집해줄 거야. 정국이한테 편집 쓰고 그런 귀여운 맛이 있어요. 오다 좋았다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멤버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럴 때가 이렇게 우리 태현이가 갖고 있는 귀여운 맛. 지금 한번 해주세요. 좀 치대주세요. 한번 쓰세요. 윤기한테 치대주세요. 잘한다. 잘하긴 한다. 야, 잘 치대게 한다. 어, 잘 치대네. 아우 귀여워. 아까 어표 나오셨잖아요. 아 맞아 나도 궁금했어요.
아까 B 씨가 슈가 씨를 업고 나오셨죠. 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너무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좀 약간 이번에는 좀 재밌게 우리끼리 재밌게 나가보자 해서 이제 윤경이 하기 싫다는데 자꾸 제가 억지로 업어들고 하기 싫은 사람 만들어. 네, 실제 하기 싫었습니다. 네,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내려주더라고. 네. 네. 어여, 아 윤기 형. 와, 야, 윤기 내가 찍을 때 누가 왔냐? 아, 어? 윤기 형. 야, 이런 게야 진짜? 윤기 형 형 언제 찍었는데? 나 믹스테이프 할 때. 아, 그건 형 저 밑에서 찍었잖아요. 야, 뭔 소리야? 서울에서 뭐야? 찍고 내려갔구만. 여기 그러면 막, 우리가 나빴네. 여기 심지어 더 아깝. 더 가까웠어요, 이거보다. 또 지민 씨가 응원을 왔거든요. 오, 아, 촬영장에. 아, 지민 씨. 그 뭐 티는 별로 안 내는데 티를 안 냈습니다. 네, 정말 티 안 났습니다. 네, 저 속으로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반갑더라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작업하면 되게 즐거웠는데 또 지민 씨가 또 와줘가지고 네, 힘이 됐어요. 그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쳐 있었는데 네, 지민 씨가 와서 네, 힘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자, 오케이! 모르는 걸로 합시다! 다음부터는 좀 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게 좀 민망하더라고. 아니, 저게 뭐라 하셨어요?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나는 안 왔다니 이걸 몇 년째 얘기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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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배우? 김석진이랑 배우 정우. 예지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이래가지고 너 멋있네. 눈에 왜 띄었어요? 어저께 너무. 슈가 형이 사실 어제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방에 누워서 네, 그 웹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야 왔다. 던지고 아. 예 쎄. 야 이거 나한테 들었어. 야봐 이거. 그러고 나한테 너 이거 잘 써요 이러면서 원래 척하면서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친데레가 친데레.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물을 주면서? 아, 물 지금 물에 저도 안 보고 줘요. 네, 이렇게 정말 너무 큰 사고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장 먼저 아마 멤버들에게 서로가 갖는 마음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릴레이 덕담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남준이는 그 2010년 11월 13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8년, 아니 7년이, 네, 거의 횟수로는 8년이 됐는데 뭐 서로 이제 모든 걸 다 봐왔기 때문에 뭐 힘든 것도 같이 겪었고 뭐 좋은 것도 같이 겪었고 올해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아프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시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 열어주고 싶다. 뭘 왜 그래? 아 진짜. 네. 아니 다들 뭘 하면 오르라고 그러냐? 내 V에 파는 거 막 다들 기다리는 것 마냥. 일로 와요 좀. 아. 알지 봐. 아 내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그래. 왜? 아 여 내 이 글씨가 이 잘 안 보이더라고. 오케이. 응. 형 생일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형. 왜? 사랑해요. 아 그래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아 고맙다. 아 말을 한번 해줘야. 아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러면 안 나가지. 아. 야 진짜 말을 한번 해줘야지. 네 사랑한다. 갈게요. 그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 형 근데 뭐라고 해서 안 들렸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 그 한번 오픈하고. 아 그래? 갈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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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뭐야, 내가 원래 내가 하는 거였는데 네가 하고 있냐? 네? 3주년, 3주년 기념 외교. 하나, 둘, 셋. 아, 3주년 기념 외교로. 하나, 둘, 셋. 시키면 잘할 거면서. 아, 내 자리가 여기. 아, 형이 양치하러 가서 형 빼고 그냥 한대 하세요. 맞지? 아유, 뭐하라. 아유. 윤규 형이 그렇게 팬들이 보고 싶다고 꼭 이거 찍어야겠다고. 맞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좋아해. 평소에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 근데 왜 해야 돼? 아니 솔직히 맞긴 해. 지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그냥 오천 사람. 아 이거 위험하다. 깔끔하게. 우리 다 와, 야, 이 말은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이 말은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 아! 아니, 우리 또 사람 못 바꿨잖아요, 우리야? 왜 이래?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야, 이거 색다른 재미가 아니, 뭐. 아니, 우리 사람 못 바꿔? 윤기야, 사랑해, 사랑해. 단정부터 올라온다, 손. 쳤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몸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페퍼파이한테 손을 이렇게 잡고 네.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대 못생겼어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정말 혼자 하네요. 우리 너나들이지. 건들지 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형. 네. 민윤기 민준아입니다. 그렇지. 민윤기 씨, 저희 팀명이 뭘까요? 태형한테 태형, 영상 편집 보낼까요? 자, 우리 태형이한테 영상 편집 한번 씁시다. 태형아, 여기 많이 덥다. 괜찮아. 빨리 와. 자, 한 명씩 다 태형이 사랑해. 태형아 사랑한다. 태형 사랑한다. 안 넘어가 빨리 해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빨리 온다. 아, 옆에서 계속 왜 계속 하는 거야? 좋았어요. 저 귀에 대고 하세요. 귀에 대고 하세요. 아니, 저한테 말고요. 세영이한테 하시라고요.